엄청 커다란 커튼을 가서 덮어도 안 덮일 정도의 비리 규모예요. 박덕흠 게이트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대형 건설사들이 분명히 나오고. 그때 조중동이 확실히 박근혜와 선을 그으면서 탄핵 촛불 집회를 조선이 생중계를 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앙일보, 국민의힘 여당 제대로 견제하려면 박덕흠 결단해야.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요. 좀 밑에 내려보면 중앙일보 기사를 보시면요. 국민의힘 여당 제대로 견제하려면 박덕흠 결단해야. 버리는 거거든요. 조선일보. 건설업 출신 야 의원 5년간 건설 담당 상임위 이 자체가 문제다 라고면서 박덕흠을 까기 시작하죠. 이름을 안 써주는 걸로 최대한 예의를 베푼 거죠 이쪽에서는. 건설업 출신 야 의원 누가 요즘 이렇게 씁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건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미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본인들이 브레인노릇을 하는 거죠. 여의도 정치연구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계속 시간을 보내요. 박덕흠 날려야 된다. 이거 분위기가 안 좋다. 왜? 자기네들이 추미애를 공격하는 게 먹히지가 않잖아요. 어떤 의제를 던지고 문재인 정부를 조중동의 역할은 레임덕으로 빨리 빠뜨려갖고 더 이상 이제 권력을 무력화시키고 미래 권력에게 어떤 민주당의 어떤 개파 싸움을 만드는 거거든요. 누가 맞니? 누가 맞냐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빠뜨리면 마지막 개혁 완수가 더뎌지겠죠. 그래서 계속 이제 미래 국민의힘이 과연 조중동의 시그널을 알 수 있을까? 뭐 어떤 기획을 던진 거라고 봐요. 저는 이번에 이 박덕흠 게이트를 보면서 제대로 된 언론의 힘을 느꼈어요. 무슨 얘기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정부가 무능해서 그렇다고 한참 난리를 쳤습니다. 이때 집값이 과연 언제 어떻게 올랐는지 확인해 보자고 MBC 스트레이트가 두 주에 걸쳐서 땜빵 편성이라고 그러죠. 그 뒤에 하는 얘기 들어보면 원래 방송 나갈 것도 아니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박덕흠이 70몇 억이 나왔다고 올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집이 서울에 두 채 전국에 네 채가 있다고 얘기해서 그랬는데 박덕흠 만났을 때 자기는 오히려 손해본 사람이다. 세금 많이 나오고 불편하다 얘기하니까 더 파봤죠. 그 과정에서 진성준 의원실도 협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건설사가 이렇게 대놓고 작업한 게 이것만이 있었겠냐고요. 의사 출신 의원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자기네들 편한 걸 할 수 있었을 수 있고 교육 집안을 갖고 있는 학원 재벌들은 교육위원회에서 똑같은 식으로 편법을 줘서 사학법 개정을 막았을 겁니다. 어떤 식이든 스스로 던졌던 것에 이렇게 날카로운 칼날이 돼서 돌아왔다는 것을 국민의힘 스스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팔자인 당이죠. 부정부패로 가득 차 있으니까 조금 흔들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중동의 시그널은 먼저 제명시켜라. 그러면 사퇴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근데 민주당 박덕흠 사퇴하고 구속수사 받아야죠. 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 이제 박덕흠이 탈당 안 하고 아니면 미래통합당이 제명을 안 시키고 버티면요 조중동이 이제 깐다고요. 그러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조중동의 위력을 보여주는 게 그들이었어요.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도 계속 조중동이 우병우 내치라는 시그널을 보냅니다. 그때 우병우를 내치라는 시그널을 보냈는데 오히려 그 당시에 민정수석실에서 조선을 까요. 그때 그 주필 누구 있었죠? 그 누구죠? 그 주필이 그 이름이 까먹었다. 향응을 받고 대여점을 받고 그 사진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국정원에서 나온 사진.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진이에요. 공항에서 그 비밀리에 찍은 사진인데 그런 걸 풀면서 전면적으로 조선과 청와대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때 조중동의 논조가 달라져요. 이 정부는 끝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덕흠이를 제가 보면 조중동의 어떤 이런 시그널은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결국은 선긋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박덕흠은 조만간 얘네들은 그냥 제명돼도 국회의원직 유지하니까요. 밖에 있어도 뭐 그렇게 이게 슬픈 시나리오 끝나는 게 이런 식이었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보면 송영주필 그 당시 네, 송영주필 그 조수진을 공격하게 됐는데 김홍걸이 바깥으로 나가는 식으로 우리 편에 데미지가 있는 끝나는 경우가 정말 최악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건 옷을 벗겨야 될 게 아니라 구속 수사를 시켜야 될 거기 때문에 길게 끌 것도 없고요.
정말로 제대로 해서 저쪽에 힘을 빼는, 그러니까 공격을 제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보여주는 힘인데요. 우리가 잘못 받으면 정말로 이런 이슈가 안 되는 거. 이거 깨려고 안진걸 소장 같은 경우 어젯밤에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고, 요번에는 한겨레가 세 번에 걸쳐서 박덕흠 걸 보도했어요. 단독이니까 자기네들이 도움돼서 했겠지만, 제대로 된 언론들이 제대로 할 때 권력 감시 기능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데, 지금은 누가 던져주는 기사만 보고 쓰던 언론들이 요번에 각성해야 됩니다. 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작은 시도 MBC에서 확인했던 거 하나가 이렇게 큰 여파를 가져오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걷어낸 거잖아요. 천억대 이상 손에 입혔던, 국민 세금으로 했었던 거를 털어낸 거니까 이런 건 계속해야 될 일입니다. 아니, 돈도 한두 푼도 아니고 3천억을 헤쳐먹었는데, 이거 민주당에서 이런 날이, 이런 일이 있었으면 게이트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바로 대통령 퇴임하라고 바깥에 코로나 상관없이 시위했을 거예요. 박덕흠 사건 터지니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조수진이죠. 난 11억밖에 안 돼. 아, 정말. 얼마나 조수진은 좋았겠어요. 네? 근데 저런 게 있어요. 언론에서 박덕흠을 다루지 않죠. 대부분 이 방송사들의 최대 지주가 건설사예요. 결국은 박덕흠 사건은 건설사들과 엮여있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조중동이 손을 털어서 박덕흠을 헤드라인에 올리고 골프장 매입하는 데 있어서 배임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가면서 지금 일제 헤드라인에 서너 시간 전쯤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신문사야말로 건설사가 가장 큰 광고주예요. 그렇죠. 대놓고 5단통이나 분양 광고 뭐 이런 광고들 하는 것들이 있는데 털어냈다라고 하는 거 가망이 없다라는 걸 한 겁니다. 안 덮어지는 거죠. 이건 손바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엄청 커다란 커튼을 가서 덮어도 안 덮일 정도의 비리 규모예요. 박덕흠 게이트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대형 건설사들이 분명히 나오고, 그럼요. 거기에 같이 협조했던 또 관료 조직들이 나오고, 그 배후에는 박덕흠 같은 국회의원들이 나오겠죠. 박덕흠 게이트 반드시 국정조사해야 됩니다.